그거 자기 주소좀 불러주시오. 예. 살아오면서 왜 땅을 좀 고르고 집을 짓고 막 그런 식으로 좀 했어요? 아 우리는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어요? 우리 조카. 지금 저거 땅 그 아 지금 땅 고르고 그러는 거 얼마 전에 이 조카가 그제 면에 땅 그 그게 몇 평이고 600평인가 몇 평이고 그 있어 하여튼 그 땅을 지금 이번에 조상님한테도 영학기 먼저 나오는 거 보니 그래 땅을 보죠. 어. 이제 오늘 조상을 누나가 빌어준다고 하니까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조상을 묻고 싶은데 아들이 예. 난 위나 아래나 하면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걔는 이제 그 처음 아 병원에 넣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아직 멀었다 해가지고 도로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잃었어요. 네. 이모 사주에는 두 명을 보는데 아들은 두 명이에요. 아저씨 밑으로나 오르나도 한강명 없습니까? 네? 아저씨 네. 아저씨 밑으로는 우리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아주버님 위에 그 한명당 두명당 네. 우리 어머니 같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 우리 엄마도 부모가고 우리 엄마도 둘째는 엄마도 아들을 3명 낳았는데 둘째는 애가 죽은 애를 낳고 이 집에 부모가는 죽은 애를 낳은 이름은 조금 고가 조금 있어 그래서 그때 이모 이지방내나난그 산식파대 동포 거기 당연하지 왜냐면 그 아주도 많고 쪽으로 진정 쪽도 가고 시댁도 시댁 고향이 뭔데 부산 쪽인 거야? 우리 지금 우리 사는 동네 그 동네야 그 동네 전신이 마시는 뭐 많이 갈아치 두들기고 거기는 그 후에 당연히 했으니까 그래 동토 바람이 땅에서 돈을 벌고 땅에서 바람이 치는데 치는 거 내가 안 해도 그런 나라에서 하는데도 처제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타는 이지만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노중에서 오늘 아침 온대 그런데 이 노중 사이도 보면 뭐 사람이 시비를 거는 노중 사이 있고 그냥 차라리 차끼리 부딪히는 노중 사이인데 희한하게 이모 집은 파괴 뭔가 빵 부딪혀야 되고 뭔가 막 깨져야 되고 이런 게 또 달라 그게 다 산신에서 깨뜨리고 땅을 막 두둑 깨는 이게 그래서 오늘 그런 거 좀 빌어내고 우리 세 식구 이제 그 아저씨 운전하는데 뭐 크게 돈은 안 벌려도 돈은 많이 벌이 오락한 건 아니거든요. 어쩌든지 몸 안 아프고 사고 없이 그렇게 해주기만을 바라지. 두 남자가 좀 올라. 네. 오는 자 가는 자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할 때 핸드폰을 받으려면 잘 저 잠자리 가서 받든지 중간에는 받지 마라. 아 근데 누가 뭐 상이 나거나 이러면 내 차가 이제 가스 차고 하니까 그 차 연료비가 이제 작게 들고 하니까 내가 또 전에도 저 어디고 저 운전을 잘하더라고 여기까지. 여자친 운전을 근데 잘 희한하게 근거리보다는 장거리 운전할 때 좀 위험하다. 네. 응. 조금 조심해. 되도록이면 장거리 네. 안 되는 장거리 조심하지. 네. 그 이모 차 자체가 그래. 네. 그러니까 이모가 꼭 운전을 안 하고 네. 아저씨가 네. 운전을 하든 아들이 운전을 하든 네. 장거리 갈 때 어쨌든 조심할 수가 있어. 네. 차가 네. 아들님 차는 그게 뭐 많이 이것저것 꾸몄나? 네, 많이 꾸몄어. 정신이 없단다. 아, 자신이 안 돼요. 엄청 많이 꾸몄어요. 타이어에도 그 뭡니까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 보라 이거 무지개 빛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붙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장거리 문제다. 그것도 그 뭐 반도체도 다 들어갔어요. 옵션이 다 들어갔어요. 동작 똑똑하네. 그런데 애기들은 좋다. 어른들은 정신을 딱 갖고 애기들은 좋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삐까 뻔쩍뻔쩍 해서 형님은 밤에도 잘 나가거든. 네, 밤에 잘 나가요. 오히려 밤에 막아줘. 밤에.
아들내미고 아들내미 오히려 상대병으로 인해서 접촉사고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꼭 상대되는 게 아니고 그나마 다행이 그렇지. 내가 나는 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으면 나는 큰 소리는 안 나는데 사람들이 놀래긴 하지. 근데 한 번씩 그래서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화를 내가 부딪혔지만 내가 화를 내가 케이크 하면 오히려 내가 더 불리해 있어. 잡고 탈자지 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토가 네. 든다고 요즘에 네. 네. 깨고 부수고 닦아내고 막 하니까 그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깨고 부수고는 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로 찾아놓은 게 네. 동토경하고 목신경이거든. 네. 그걸 빌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조상을 딱 청해가지고 조상한테 빌고 그다음에 뭐 떠나 보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돈 아니라도 식구들 건강하고 그만 가지면 그만 가지면 좋고 이모도 느끼겠지만 큰 돈 들어오고 그런 거 예, 알아요. 그러니까 조상 조상으로 사 사실 고모가 고모 말이 우리 좋았으면 그 땅 사갖고 다음 일 여기라도 버리묻지 그 고생을 10년을 때려고 10년 동안 닦아보는 게 20-30만 원, 그게 닦아보려는 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액땜이 다 생기다면 돼. 명감? 아, 예. 예, 다른 데도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명감이고 아저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지 딸이 안 좋아. 동지 딸. 정을 딸. 정을 딸. 정을 딸. 그래서 되게 힘든 사주라.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통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많이 활동적이지. 네, 성격도 활동적이지. 활동적이지. 그걸 이모가 이제 다 따가지고 지금 이렇게 따고 하니까 그럼 뭐 한 5년 됐죠? 5번째고 5번인가 하여튼 내가 2013년도 아저씨 다치고 그 뒤에부터 그러니까 지금 6번째 올해 5번이 6번째인가 봐요. 여기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예요. 그럼 맞다 보면 그러면 오늘 여섯 번째인가 보다. 차다가 깨우쳤나. 깨우쳤나. 옛날부터 이제 조상 가리도 한번 할 거다 해서 하고 했는데 이렇게 싹 빌려주고 하니까 시주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리 자정을 싹 해가지고 이렇게도 해주니까 친정 조상도 진짜 많이 듣고 시댁 조상도 진짜 많이 듣고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마음 고생. 남모 금강 아저씨 한번 안 좋다고 그 왜 죽을 운이다 해가지고 빈 적이 있어요? 빈 적은 됐거든. 아니 그 내 알기 전에 물론 이때까지. 시주가 마다 막아줬대. 그래 시주가 막아줬지. 왜냐면 노중에 그 치고 났어. 그 애는 못 빌렸어. 그때 기도만 붙였어 우리 집에 붙였는데 그 다음에 이거 빌고 나니까 아직 그때 너무 안 좋대 그래갖고 빌고 나니까 이 관제운도 어느 정도 막아지고 그래갖고 그래 그때 받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했지. 계속했지. 있다가 이제 연불해서 보냅시다. 그러니까 그래야죠. 조금씩 다른 한 지금 오늘은 후식으로는 안 해도 약간 구정식을 따서 내가 조상을 우리 내가 일반 경해주고 그럴 때는 뭐 노중 부정 막아줘라 뭐 해라 막 이거 했는데 이제 조상님 화물만 정해서 이렇게 했어. 내가 일부러 부사님 오시라 했으니까 조상님도 아시겠지 그 마음. 그래도 고모 그 마음을 알겠지 그죠?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니까
나도 기도를 해도 마음이 좋고 공부도 승부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아, 그게 참 너무 고마워. 저는 막 호사님 딱 믿고 야, 그러니까 네. 너무 고마워. 오늘 일간 일부러 일 안 하러 안 가고 사실은 월차 내고 오면 되네. 월차라나? 그 호사님 만나고 나서 그래도 이래 하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풀리는 거 너무 고맙다니까 나 좋아지고 진짜 마음도 편해지고 너무 고맙다니까 진짜 마음이 응. 결혼해갖고 3년 동안 애가 없는 거야. 근데 진짜 우리 집에 보러 왔는데 애가 너무 귀한 사준 거라.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부침전에 함신 가기는 가는데 삼신 타고 이런 것도 해줄 줄 모르고 무조건 전에만 다니는 거야. 그런데 보살님 사시원에 가도 삼심 타라고 고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고담은 그런 거 너무 그거거든요 이러는 게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근데 그러면 나한테 보러 왔으니까 내 말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 그러면 우리 100일 기도를 일단 해보자 100일 기도 해갖고 그래도 애 안 들었으면 그때는 삼심 한번 달래야 하니까 그래 하고 싶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100일 기도 하다가 임신이 된 거야 집에 100일 기도만 붙였는데 집에서 다산에 촉각 올리면서 와 너무 신기하대. 자기는 3년 됐고 횟수를 4년째 들어왔는데 그래 그래가 난 아가 지금 15살이라 돼지띠라 돼. 애가 인물도 좋고 공부를 잘해. 전화 왔어 얼마 전에. 보살님 나 보살 우리 아탁 낳기 전에 딱 임신될 그때부터 임신이 돼가지고 그럼 16년 전에 임신이 돼갖고 자기 시어머니 절에 다녀. 절에 다니고 막 좋은데 보살님 알고 말해주는 대로 하다 보니 손해가 난 일이 없었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한 몇 명 돼. 그게 내가 너무 마음이 고 기분이 좋게 내가 돈을 많이 버린 것보다 그런 전화가 한 번 마음이 준비 되니까 이 좋은 일이 아니 저는 너무 그렇고 막 1년에 한 번씩 일하는 게 사실은 뭐 내가 이 돈 있게 가지고 아저씨 뭐 만약에 사고 나가 몸이라도 다치 그게 우리가 만약에 네. 몸에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몸이 부기해지거든요. 그걸 안 하세요. 근데 빌고 나니까 왜 이모가 나는 자꾸 이모가 그게 어르신들 이렇게 케어해 주는 그런 걸 보는 거야. 할매, 진짜 엄마도 내를 케어해 주지. 시절미도 이리 케어해 주지. 아버지를 케어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어르신들 케어해. 실제로. 이게 그쪽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자꾸 그 모습으로 보여줘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정말 잘한다 그래 정말 진짜예요 진짜. 천직이다 진짜. 천직이고 네. 본인 사주 닦고 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저씨하고 많이 안 치는 거야 그렇지 어른들한테 아니 저는 진짜 어르신들한테 제가 진짜 진심이거든 진심으로 그래 정말 진심이야 빌고 나니까 이모를 볼 때마다 자꾸 이모가 막 어르신들을 이걸 말해주는 이유가 네. 나는 상문이 살짝 비쳤거든. 그래서 이모가 케어해주는 분 중에 또 상문 나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상문이 살짝 비치거든.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꼭 키워야 합니다. 아니 그래 지금 내가 내가 방문하는 어르신이 지금 96이거든요. 근데 어르신 집에 이제 지읍을 아래채 그 창고를 뜯고 옛날 그 아래채 집 그거를 이제 뜯어내요. 뜯어내면서 아들이 이제 그 대문을 바로 낸다는 거예요. 어르신 그러면 어디 가서 호물라도 보고 하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 대문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어르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서 한번 물어라도 보고 나는 그 대문을 하고 나면 자꾸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아 우리 어르신 저래가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고 싶은 거라 그래서 어르신 자꾸 물어보고 하세요 어디라도 가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라고 하세요 아들이 안 물어본데 그분이 될지 어른분이 될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조금 미치는 거라 할 수 없지 그거는 이제 우리 꼭 조상을 일하더라도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내고 포즈 풀어내고 마지막 딱 그거 할지가 이모 아버지가 네. 살아 계세요? 아니요 아버지가 아실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아우 살 공부를 하는데 시주 할머니를 시주 할머니 그냥 아까 느낌 다 줘서 별로 없는데 아버지 예내 딸한테 보시다 자기 집에 이 가물 말랑말랑한 가물 좋아하는 조상이 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시할머니 시할머니 그래 야 이 참에 내가 저 가물 안 좋아했나 보다 우리 신랑이 새벽마다 밤주스를 가가 주스가 할머니 드리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몰랑몰랑하게 네. 홍실하지 저 가물. 네.
제일 가는 제일 좋은 짝지 만나면 제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딨냐 만나야지. 아이고 이렇게도 신경 쓰고 이렇게도 애를 쓰고 다 우리 자식들 어떤 자식들도 안 해주는 이런 불사 우리 다 받아들인다. 벌써 몇 년 세월이고 도와줬구만 도와줬구만. 아 노동사자 산신사자가 들었을 수도 이 말입니다. 손보 손보네 손보야 지주 칠성 답을 사와 집안 문전에 있다 소리 못한다 하더라도 그림자 없는 이내 몸이 우리 손부가 운전해 돕자하고 우리 와야서니 오늘 보고 보니 새처럼 같은 우리 손부 나무진 우리 손부 쳐다보 웃음 꽃이만 바라네 지상에서 보이는 것 같다 이제 자기 운전을 쳐다보네 돈 많았으면 좋나 마음이 편하니 절대로 웃음 꽃이 핀다 맞습니다 가슴이 좁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우리 손부도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망가지는 처리하고 틀린다 처리하고 틀린다 이래 봐도 예쁜 각시 그래 봐도 예쁜 가세 우리 네가 지제일이다 전하 일생민 다 필요 없다 영리하고 재빠른 우리 희야 아저씨가 들었는데 우리 희야 영리하고 재빠른 우리 희야 엄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거든 최고다 최고다 들었는다 미안하네 아이 너무 고맙다 고맙다 우리 손이 다 같이 다 들어서 봐주고만 봐주고 너도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손들 잡고 들어서 봐주고 할만 많은 우리 다 좀 보지만 그만 어디 다 하겠노 모두 주고 모두 주고 그냥 가는 게 없다겠노 목이 감기는 거 조심하고 목이 있어 항상 기관지에 갑상선 있는 거 조심해라고 일러놓고 오늘은 노중에 다 어떤 분에서 시골들을 보냈는데 잠시 잠깐 또 고통으로 그 기운 막아놨다고 다 소리한다. 너무 고맙네요. 예. 시아버지. 예. 시아버지. 얼굴 안 나. 시아버지. 사진으로. 그래. 얼굴이 반짝하거든. 근데 사진으로만 봤대. 예. 근데 너무 고맙단다.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 봤던 달고 고마우고 그것 부친 여래 우리 막내 딸 보러 보러 내와야지 보고 네, 높아다 입고 들으니 고맙기가 가니 너다 도와주마 도와주마 너그 모친 엄마가 혼자 오래 있는가 봐요 네 어? 엄마가 혼자 독서 공부하듯이 혼자 오래 있으면 돼 아프구나 말 한마디라도 조금 좋은 큰 소리 치는 법이 없고 깐깐한 할매지만 그래도 귀염성이 있고 내 자손들 예쁜 말 한마디라도 받들어 주었으니 내가 시가 최고로구나 영리하고 영리했던 내 막내 딸아 이 조그만 몸으로 살아나 없이 살아나 없이 이 조그만 몸으로 이 머리 쓰고 저 머리 쓰고 등근 지하면서 팍팍같이 하면서 돈 100만 원 200만 원 벌이 벌려고 새벽밥이고 저녁이고 조금 그래도 우리 딸에게 한매가 엄마 진정 못 치니 쳐다보니 마음 아프다 그래도 엄마가 이 뭐라노 이렇게 자식들 일 때문에 쳐다보면 마음 아파도 눈 앞에서 아이고 우리 막내가 다 해주라 이런 식으로 잘 안 했단다 혹시라도 그거 할까 싶어서 속으로만 우리 막내가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저 불쌍한 거 저 마음 아픈가 하고 이래 했지 근데 할매가 사이 좋아했네 응 진짜 엄마가 사이가 참 좋아했네 그때는 최고로 얻은 사이다 사이 참 좋아했지 어쨌거나 지금 와서도 서로 아직 인생 다 살았나 네. 이제 여러분 인생 60이 60부터 인생이라 하니 이제 다시 너 세운 이상해 20년 20년 30년 더 다 재미있게 살다가 너 오그라 해년에 이렇게 우리 불러주고 해년에는 또 오늘 사주고 하니까 너도 안 되면 하겠어 빛을 네. 내더라도 가끔 흥은 되니까 지금이라도 일하는 거지 아가야 내 아가야
아이고 내 막둥아 내 이쁘나 어? 아이고 예, 또 내년에 또 보재 예. 또 보재 좀 있어봐라 예. 좀 이따가 보면 너가 아들 딴따라 할 때 그때 나 또 좋은 일 것도 들었을 거다 좋은 말 좋구만 이따가 이따라 얼마나 영했는가 모릅니다. 그래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 우리 오빠가 이게 태어나기 전에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 이래저래도 못해보고. 동생아. 아이고 내 동생아 예쁘네. 정말 예쁘네. 나도 젊은 청춘에 내갔습니다. 예. 우리 다 동생들 또 다 우리 밑에 이렇게 다 힘드신들 내 죽고 났어. 예. 이 참가하면 참 고마워요. 내 많이 빌려줬어요. 많이 빌려줬어요. 내 많이 빌려줬어요. 내 많이 빌려줬으니까 우리 조카들한테도 내 잘해준다 아닙니까? 동생아, 살아서 이제는 굴러보지 못해도 하더라도 동생아, 나는 너무 이쁘다. 열심히 살아라. 내가 살았던 동생 모두 다 살고 오고 나는 우리 집에 좀 있지만 여자 형제, 남매, 조카인데 다 줘야 되지. 내가 아직 큰 힘은 있겠나? 우리 다 막내, 우리 또 조카들. 잘 믿어준단다. 고생한 거야. 그래도 누가 있다 하더라도 5-6년 세월 빌어냈고 마음껏도 닦아서 맞던 조카는 고절마다 갑자기 퍽 터지는 거, 퍽 하는 거, 그거 조금
내가 신경 쓸 일이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런 것만 잘 해놓으면 이상무다. 응? 그렇게 알고 오늘 이 세상에 들어와서 제수김을 여자하니 도깨비 장군님이 어떻게 할지 안칠 수가 있겠더니 제수김은 여들 저대로 우리가 다 도와주고 갈 것이니 3일만 잘 넘어가고 3일만 잘 넘어가고 동짓살에 예. 조금 잘 넘어가라 끌려놓는다. 예. 어서도 던졌으니까 기분이 좋다. 우와! 우와! 뽑았다. 아이고 한 번에 뽑았다. 예. 왕 장군님이 들었어. 자 이제 좀 일세 갖고 절세 부마시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예.